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93회차 석일본입니다. 삼도 중생 함물학취 희랴수대공의 약보 증제하시 줄리오나 사막도의 중생들이 악취에 떨어져서 밤낮으로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약에 그대가 지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벗어나게 할 수 있으리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약사일의 불공기도 약사청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49페이지 아미타 불공기도인 미타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미타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락세계 아미타불과 또 그의 권속들을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유심정토라 해서 정토는 오직 마음에 있고 자성미타라 미타는 오직 본성을 뜻하는데 본성은 수명이었고 광명이 무한해서 바로 아미타불을 영원한 수명이라 하는 무량수불 또는 무한한 광명이라 하는 무량광불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님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서방의 극락정토를 주제하면서 중생들에게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주는 대자대비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불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상으로 의인화를 시킨 것인데 불살 무량수경에 의하면은요, 아득한 옛날 세자제왕 부처님 아래에서 출가를 해서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원을 세우고 오랜 동안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부처님이 되어서 현재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지요.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형성을 놓고 보면은요, 과거 인도에서 한낮은 무척이나 더웠고요, 밤에는 시원했지만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초저녁 때쯤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쾌적함을 주는 적당한 온도와 시원한 바람이 땀과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고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평안함을 느낄 때에 서쪽 하늘에는 붉은 황혼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아마도 더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늘 이렇게 시원하고 평안한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추측과 염원이 결국 서쪽 끝의 끝극자 또 즐거울 낙자에서 극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그곳은 깨끗한 세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이 정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부처님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는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미타불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자신의 법을 비로자나 불로 또 그리고 그 법을 깨우치는 보살을 문수보살로 또 실천행을 하는 보살을 보현보살로 또 소원 성취를 위한 중생을 위해 약사일의 불을 그리고 육도 윤회 중생을 위해서 지장보살을 그리고 하루 중에 일과 후에 저녁 또 일생 중에 정년 퇴직후를 뜻하여서 바로 중생들을 편안함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 서방의 아미타불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 깨우침을 얻으라라고 했는데 중생들은 각 불보살님들께 빌고 매달리고만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지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염불은요, 정토삼부경에서는 뜻없음으로 뜻을 삼고 바른 생각인 정념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염불에는 본체가 없는데 입으로만
늑대의 명호를 부른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였죠. 사실 송하는 것과 염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입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송한다 하고 또 뜻으로 하는 것을 염한다고 하는데,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일러서 깨달음을 여는 수행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송을 하는 것은 입에 있는 것이고요, 음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지만 복도 형성되지 않는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하였는데, 한편 관무량수경에서는요, 상품의 상생 중생 하생은 이타행의 대승선을 닦고 또 중품의 상생 중생은 자리행의 소승선을 닦고 또 중품의 하생은 세간에 이익되는 세간선을 닦되, 하품의 상생 중생 하생은 잠시라도 그냥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칙명 염불을 하라 했는데, 염불 독경을 많이 하는 중생들은요, 바로 하품의 근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잘 알아서 올바른 수행을 해야 할 것이지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아미타불공기도 미타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른진리 바른불법 SIB 불교 교육방송의 많은 시청과 어울러서 바른불자님들의 회원 가입과 또 후원을 권청드리면서요, 스바 천기도 천법문 제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